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여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을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학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이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끌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 있습니다. 이 바빌론이 얼마나 그때 당시 강하면은 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도저히 이 바빌론의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안에도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들이 잡혀갔는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는 그들을 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왕 보십시오. 온 세계를 평정하고 그 큰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다 이 불못이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그 불못에 던진다 그러는데도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이 불못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러나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불못에 던져버려. 던지는데 던지는 자들이 불에 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불못 가운데서 거닐죠. 그러고는 느부갓네살 위에서 쳐다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이들을 나오라고 해보니까 탄 냄새도 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다니엘은 이 다른 총리들이 자기들을 모함하고 이
하나님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하나님에게 절하고 예배하면은 죽인다 그러죠.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 공포를 하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이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왕이 의인을 찍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대로 아니 그때만 창문을 닫아놓고 해도 되잖아요. 못 보게. 한 달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약속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면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 약속을 믿고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기도한 거야. 그런 열어놓고 기도한 거는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안 거야. 사자밥이 된다 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섬기는 그 바벨론 왕들보다 더 강한 분인 걸 안 거야. 그러고는 그는 절했고 사자밥이 되게 되어로 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건져주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 2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게 이 정부를 통해서 막았죠.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사자밥이 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뭐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해 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들이 있었고 남겨놓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빼놓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 교회들은 정말로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저 세상 왕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해 본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몇몇 세워놓은 교회들이 그리도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예배 드리고 싶어서 또 이곳 가운데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대선이 눈앞에 오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 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되면은,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제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한두 사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아멘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더 사랑하셔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갈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막을 수가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믿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럼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서 하나님이 뜻대로 해서 그래도 여러분 기뻐할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니 몇 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게 그리 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뜻대로 잘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그걸 구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구하는 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지. 아까 종사님이 이 중국이라든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증거를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해요. 아니 저는 세상에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게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올 줄 몰랐을까요?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럴까요? 아니요. 이미 창세 때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준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니 그러면 그런 세상이 와야 돼요. 아니 그런 세상이 성경에 온다 그랬고 아니 우리는 주님이 오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아니 왜 그래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아니 저는 이 2년 동안 뭐 저도 코로나 한복판에 지나왔지만 아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막 힘들다 그러고 교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때 그들은 예수 믿으면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아예 그 자기 사회에서 출애를 당했어요. 아예 출애를 당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사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사자밥이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하형을 당했어요. 아니 그런데 2년 동안 우리는 그거 하나도 안 당했더라고. 여러분 2년 동안 재산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감옥에 갔어요. 뭐 여러분 사회에서 완전 출애를 당했어요? 아니 하나도 안 당했잖아요. 아니 근데 초대교회는 그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 쓰면서 항상 기뻐해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 자기는 안 기쁜데, 기뻐하지 않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안 기뻐해. 왜 안 기뻐해? 코로나 때문에요? 이 정부 때문에요? 주사파 때문에요? 아니 이 초대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한 정권이 들어서 있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이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이 정권 안 들어있을 때는, 안 들었었을 때는 그렇게 기뻐했어요? 막 기뻐서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이 정권 물러가고 나면은 그러면 막 여러분 막 기뻐할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니,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신랑이고 이 전 우주적인 교회가 신부인데 작게는 우리를 신부라 그러잖아, 그죠? 그럼 주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가 신부하고 주님과 결혼한 바 되었잖아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 신랑이면은, 여러분이 그분 신부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그게 믿어지면요, 이재명이가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주님이 여러분 신랑이면요, 이재명이가 돼도 여러분 머리털 손 하나 못 대게 해요. 그죠? 아니 여러분 손 냈다가 맞아 죽죠. 지금 이 정부가 문제고 이 바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정말로 신랑으로 내가 여기느냐는 거예요. 아니 신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랑 맞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내 신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데요, 내가 그분 신부되었는데요, 이 세상 어떤 것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 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이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 하도 여러분 신랑이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신랑도 뭐, 여러분 이걸 다른
알려면 자 현대인들이 이 돈으로 이야기하면은 훨씬 더 빨리 알아들어요. 여러분 돈이 100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신랑하고 결혼하면 그 신랑이 100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게 되잖아요. 그죠? 내 전부가 신랑께 되고. 그래서 어떤 신랑을 만났냐가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조를 가지고 있는 신랑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신랑하고 결혼하면은 내 전부를 주다. 내 마음도 주고, 내 시간도 주고, 내 물질도 그의 소유고, 나중에 내 몸까지도 주잖아. 그죠? 그리고 신랑 것도 신랑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내게 되는 거야. 그 신랑이 100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100조를 가지고 있으면 1억, 2억 갖고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10억 상속 문제가 생겨서 형제지간에 아니 형제가 10억을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100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줬어. 그러면 그 10억 가지고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10억 더 붙여주면서 잘 살아라. 그 가지고 싸우지 않죠. 예, 우리 신랑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서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느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우리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자기 피값을 주고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 갖고도 바꿔줄 수 없고 우리를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요 내 안에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이 와요. 그래도 지금 몇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목자 맞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전혀 없겠네요. 아니 목자인데 부족함이 있어요? 진짜 그분이 나의 목자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 가운데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이요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한국교회에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좋아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이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 나라 한 30년 지나면 유럽교회처럼 바뀌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거의 다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와 있지 이 젊은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우리가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요 젊은이들 지금 와 있는 소수의 이 아이들만 남아있고 우리는 다 가고 그래 돼. 저 그때 50대, 40대 말 이 정도 됐는데요. 아니 재수 없으면 80까지, 90까지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 30몇 년 전에 주님 나라 보고 나서 그날부터 내 소원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니 이거 가고 싶어도 주님이 데려가야 되니까 안 가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80까지 살면 한국교회 거의 다 쓰러지겠더라고요. 유럽교회처럼. 아니 그때 목사잖아요. 아니 목사가 한국교회 다 쓰러진 걸 보고 뭔 기분이 좋겠어요. 그때부터 정말로 한국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 저만 외친 거 아닐 거예요. 한국교회 정말로 깨어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정말로 그런 위기들을 봤을 거예요. 한국에 목회자들이 약 한 30만 정도 된다는데 이 30만 목회자가 한국교회를 못 깨웠어요. 그런데 저 가만히 보니까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요 한국교회 깨어났어요. 아니 이분들이 들어서 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못하는 걸 이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목사들에게 상급을 줘야 될지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상급을 줘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저분이나 저 주사파 정권 아니었으면 오늘 밤에 여러분 여와 금식하겠어요? 저도 요즘 몸이 별로 안 좋은데 절대로 여기 안 올 거예요. 저 여와서 금식. 요즘은 한 끼만 금식해도 지금도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요. 근데 아니, 저분 때문에 해야 되겠더라고. 그 나는 안 하고 우리 멤버들만 가서 하라 그러려는데 그래가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는 걸 도와주는 것밖에 못해. 가만히 놔두면 죽을 걸. 아니 창을 다 가지고 굵굵 쭈셔가지고 여기저기 얼마나 깨어났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심화보 목사님 그 은평제일교회 가서 또 이런 집회들을 하고 왔어요. 그 한 주 앞에도 인천 주산원교회 가서 또 한 주간 그 집회하고 온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부산에 긴급 기도 모임 해가지고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또 그 저도 그 순서를 맡아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보니까 계속 지금 있어요. 이 3월 9일까지도 계속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40일 오늘부터 40일 할렐루야. 내일 올리 여인 여수님은 아예 6월 1일 지방선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철회하자고 매일 밤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만 깨우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니까 이 문신화 주사파 이 정권들이 교회를 깨워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 미워하지 마요. 하도 사람들이 미워해서 내가 그래서 야 너 오빠면 어떻게 할 거냐? 너 아버지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불쌍히 여겨야 되죠.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제가 그랬어요. 새벽에 야! 100년 뒤에 너 어디 있을 건데? 여러분 100년 뒤에 그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이 안 가도록 기도해야죠. 그죠? 불쌍한 자예요. 저들이 권력을 짓고 자기들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 권력을 한 번도 팔아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고 자기 백성을 지었던 게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갈림이 다 내세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팔아먹었는데 물론 우리 형님 아담이 팔아먹었지만
그분이 와서 물과 피값을 다 지불하고요 우리를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명하여 불렀는 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소유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거의 매달 세계 이 하나님 복음 전화로 내보는데 중국은 거의 두 달마다 한 번씩 거기 갔어요. 그런데 한 8년, 9년 이 중국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좀 복잡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순종을 해요. 이 중국 마귀를 기도한 거예요. 아니 중국 가서 보면 눈을 뜨고 보면 안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 중국 망하는 소리가 얼마나 천지를 요동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해요.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이 정권이나 이 주사파나 지금 저 나와서 떠들어 사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눈에 분별이 되잖아요. 그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해요. 안 망하면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이 악한 자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시간대에 망할지 그거는 장담 못 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푸른 나무처럼 청청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좀 나누고자 했던 것은 저희들도 정말로 2019년 또 여기 와서 세 번이나 금식 성회를 했는데 우리가 1월 1일 부산에서 한 2천여 명 우리가 모여서 이 금식 성회를 했어요. 그리고 대구에 가서 또 그런 금식 성회를 하고 포항 가서 하고 이 구미, 창원, 전국에 거의 보니까 11번을 금식 성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2019년 말에 2020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해에도 우리 1월 1일부터 또 금식성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는 우리는 우리 전 멤버들이 15일씩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도 그때 했는데 찬양 지금 하는 우리 공목사님 딸인데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15일 금식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공목사님하고 우리 한간사는 15일 하고 하나님 덕 은혜를 줘서 일주일 더 해가 21일 금식했어요. 그런데 8일째 지나가는데 주님이 우리는 그때 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쪽이 이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요. 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땅 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나라는 내게 속하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저는 저 뜻대로 안 될 걸 직감을 한 거예요. 아니,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더 지혜로워요? 주님이 더 지혜로우세요? 주님이 더 지혜로우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에 우리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추석 때 추석이 와서 추석 때 또 금식성회를 냈어요. 왜 금식성회냐? 이 코로나 터지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 드렸어요. 아니 이 코로나 2년 동안에요 한국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린 교회가 우리 교회일 거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매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니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어려웠고 선교사들이 막 철수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기간에 이 금칙성의를 하면서 이때 나오는 헌금은 우리가 강사료라든지 그거는 우리 교회가 다 지불을 하기로 하고 나오는 헌금은 이 개척교회들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탈북자 교회들 그 다음에는 이 선교사들 지원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신청을 하는 교회들은. 아니 그런데 추석 때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아니 많은 우리 멤버들이 아니 가족들하고 약속을 이미 했고 아니 목사님도 보니까 감동이 오시면 그냥 그 시간에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동이 오면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이 있다. 아니 그래? 그러면 뭐 날은 그날밖에 없냐고. 그래서 추석 때 3일 금식기도 하고 일주일 뒤에 3일 동안 또 금식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헌금이 한 7천여만 원 나와서 이 탈북자 교회나 개척 교회나 이 선교사들 다 전적으로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계속적으로 이제 선교하러 나가고 그래서 이 귀가 양쪽 다 이 중이염으로 선교하러 가면 너무 힘드니까 이 터지는 거예요. 물이 줄줄 나니까 와서 한 달 정도 치료하면 낫는데 그때는 한 6개월을 와서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얘는 도저히 치료 안 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왼쪽은 6월 달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그 추석 기간에 이틀 두 번의 금식성의를 하고 이제 매일 예배 드렸죠. 그 중간에도 우리가 금식성의 또 했죠. 뭐 집회를 거의 매달 부흥회를 했죠. 야, 이 정도 했으면 사람이 할 만큼은 했지 않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이 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그 금식성의를 마치고 수술을 하러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동영상 하나만 한번 틀어줘 보십시오. 한 2분짜리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만민을 위해 길을 떨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해 길을 떨라고 하셨는데 만민을 위해 길을 떨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세요.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사람들이 만민을 위해 길을 떨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세요. 이사야 62장 10절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여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떨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세요. 만민을 위해 길을 힘써서 들어야 하는데 들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세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고 하세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세요.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세요. 만민을 예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의 우리 교회 표어가 이 이사 62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서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 영상을 본 거는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입원실에 와서 그런 거고요. 제가 수술을 하고 이제 깨어나는데 여러분 전신 마취를 했다 수술을 하고 깨어날 때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욕을 막 해대는 사람도 있고 막 이상 그때 무엇이게 깨어날 때 막 이상한 짓을 한대요. 그래서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자기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가 그 성에 두 번을 하고 한 해 동안 그렇게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앉아 수술을 받고 깨어나는데요. 깨어나면서 의사 보고 대로를 수축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세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지 않는 죄를 회개하세요. 의사들이 제가 깨어나면서 막 감을 지르니까 아니 또 미친놈 한 놈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수술실에서 자, 이 옮겨 가야 되니까 옮기는 대로 넘어가라 그러잖아. 그죠? 그 소리가 이제 깨어나니까 들리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간호사 보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지 않는 죄를 회개하세요. 대를 수축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세요. 뭐 내가 감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막 고통도 오지만 아니 그런데 이걸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그 기사가 이제 끌고 가는데 기사 보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지 않는 죄를 회개하세요. 우리 아들이 옆에서 이제 가다가 이제 수술실이 2층이고 7층에 입원실로 올라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뭐 간호사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타고 있는데 그것도 만민을 위해 길을 들지 않는 죄를 회개하세요. 대로를 수축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세요. 막 감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미쳤더라고 보니까. 아니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제 예배실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리 넘어가세요. 이제 뭐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간호사들 보고도 막 만민을 위해 길을 떨리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대로를 수축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막 감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간호사들이 미친놈이 다 있구나 생각하고는 커튼을 쳐주고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좀 들어서 우리 아들 보고 이걸 영상을 찍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이 영상을 찍고는 나는 그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첫째는 내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지 않는 죄, 이 수많은 백성들이 도를 대로를 수축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1월 1일부터 그렇게 금식하고 매일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진짜 그 들어가기 직전에는 추석 때 금식 성의를 하고 우리 멤버들 그 다음 주 또 금식 성의를 또 하고 그때 우리 박영호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멤버들도요 저보고 좀 일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게 뭐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사도행전 성교 안 있는 게 다행이에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대로를 수축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리지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럼 더 어떻게 해요? 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죽기까지 그 이제 얼마 전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은 혀가 입 천장에 붙는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일 때 다 목마르다 그런 것
근데 제가 요즘 입이 바짝바짝 타면서요, 밤에 한 3시간, 4시간 자는데 물을 한 250리터씩 이걸 한 5잔, 6잔 이리 안 마시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찬양을 거의 못해요. 이게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만.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목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말씀 전하다가 그냥 가지. 그러니까 의사가 목사님 되게 말 안 듣습니다. 그러더만 그러면 약을 줄 테니까 이 약을 먹고 한 달 동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거나 그거나. 그래서 그냥 계속해요. 하는데 진짜 해가 입 천장에 딱 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게 기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면서 목마르다 그러고 진짜 해가 입 천장이 붙는다 그러는데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일하다가 진짜 해가 입 천장이 붙는 경험을 조금이나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나마 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죽어도 이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근데 그거는 그거지만은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그러잖아요.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솔직히 선교를 못 나갔거든요. 2020년도 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그 뒤로 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주님이 내 무엇이 가운데 있을 때 이 대로를 수축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나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온 목회자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 그러면 네가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 그런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온 천하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천하 여러분은 안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주님이 코로나 일어난 줄 몰랐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코로나 정도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출애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가고 하영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일으켜줬는데 우리가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요. 3월 9일 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등용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해요. 아니 그래 주님이 물으세요. 3월 9일 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한테 등용되면 여러분 뭐 할 건데요? 그러면 진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안 되면은 복음 전화를 안 갈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대통령 안 될 때도 우리가 앉아서 복음 전화를 안 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지금 이 상태로는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나라 대통령을 누굴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상 최후의 명령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처럼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때입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되면 이때입니까? 우리가 지금이 그때입니까? 계속 주님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알 바 아니야. 내 글 안에 있는 것이고 너는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나 할머니인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무엇이 없는데. 아니요. 지금 우리는요, 한국교회는 그때 초대교회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들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라. 문벌정한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냐면요, 우리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의지할 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따리 싸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좀 위급하니까 싹 갈려 그러다가 조금 좋아지니까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하는 사람들. 여기 온 사람들은 쌀 게 없어서 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진짜 복음 전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사람이 된다 해도요? 여러분 원하는 사람이 안 돼도? 네,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진짜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 멤버들에게는 내가 수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멤버들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할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하라 그러면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이번에 우리에게 이 선교대학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안아드렸을 거예요. 뭐냐면은 그리고 한 두 달 만에 지금 한 두 달 정도 3월 7일 날 개강을 하는데 한 두 달 이렇게 했는데 한 30여 명이 이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대 진짜 대학생들부터 80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혼자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함께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코로나 전에도 우리를 온 세계 각지에 매달마다 보냈는데 여러분 혼자 여러분 보고 가라 그러면 어때요? 저도 우리 멤버들 없이 저 혼자 하라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언어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해야 돼요. 여러분 언어를 잘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를 30년 전에 필리핀에 보냈을 때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 근데 영어도 잘 못하고 따갈로그도 잘 못해요. 아니 가서 근데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겠는데. 아니 그래서 그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고 동네 가운데 사람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저도 나갔어요. 아니 나갔는데 우리 따갈로그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제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냥 가서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를 해 주세요. 처음에는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 나와버렸어. 한참을 기도하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그런 거야.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장애자고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진짜 일어나 걷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걸어서 오는데, 교회로 오는데 내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20년 동안 집에서 겨우 기어 나와서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집에 방에 기어 들어가고.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교회로 오니까 다 따라온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안전병인지도 모른 거예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가서 이 일들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더 살려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살려줬으니까. 내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내 전도하러 나갔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우리 교회 나가라고, 우리 교회 그 동네에서 나가라고, 코로나 걸린 교회. 그런데 나가 복음을 전해. 복음 전하러 가면은, 아 코로나 걸렸던 교회. 예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 걸려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 걸려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3월 28일부터 이 터키에, 여러분 터키 소아시아가 이 원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사대에 이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다 교회를 개척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무너져버리고 천년 동안 거의 문을 닫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에 다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월 28일부터 거기에 가서 그 소아시아 개척한 교회들을 돌면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돼요. 이 터키가 인구가 보니까 세계 17이고 한 8,500만 정도 돼요. 저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도에 갔던 우리 선교사 그 이야기를 하더라. 조 목사, 조 목사,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돼, 빨리 오면 안 돼. 왜? 자기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면 이들 다 지옥 가는데. 지금 예수님 오면 이들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지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니까 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는 가니까 사탕 안 하고도 영혼 안 하고 바꿔요. 사탕 안 하고 영혼하고 바꿔요. 사탕 하나만 줘도요, 교회당에 애들이 몰려들어요. 내가 보니까 그 산에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있어. 여러분, 산에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있으면 여러분, 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 우리 안 가요.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 집을 짓고.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나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미군 철수 계속 하라 그러고, 이 베트콩이 베트남 점령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이 점령할 수 있어요. 점령할 때 북한에 그 계획이 나온 게 있죠. 2천만은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이 안경 쓰고 이 먹물 먹은 사람들은 2천만 명은 죽여. 그리고 천만 명은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그 2천만하고 북한의 2천만하고 4천만 자기들이 통치하려는.
러시아가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이루면서 구소련 공산화될 때요. 그 1억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될 때 5,600만을 죽였다 그러거든. 2,000만 죽이는 건 눈도 거들 끔찍 안 해요. 그런데 1,000만은 도망갈 거예요. 지금도 도망갈까 말까 짐 쌌다 풀었다 하는 사람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적어도. 그럼 몇만 명이죠? 100만 명이요.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할래요? 그냥 좋은 말 할 때가 전할래요? 좋은 말 할 때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세워줘도 하나님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제가 선교사들 집회 수없이 하면서 그래요. 선교사님들 정말로 당신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교고 대성물로 주로 그렇게 성기면 한국 안 망합니다. 한국 안 망합니다. 선교사님들만 진짜 그렇게도 안 망합니다. 그리고 한국 망하고 나면 내가 당신들 때문에 망한 줄 알 거라고 그래요. 당신들 때문에. 좋아. 그러면 진짜 선교사들이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요 한국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선교 온거 못 보내줘요. 거꾸로요. 그 사람들 청소해주고 그들 섬기면서 울면서 섬기면서 그래도 복음을 받았으니까 섬길 거예요. 복음 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울면서 할래? 지금 좋은 말 할 때 그냥 할래? 그래. 그거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해야 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아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라.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움이 올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서 금식은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은 1년에 두 번은 단기로 가든지 장기로 가든지 1년에 두 번은 반드시 선교를 가라고. 그래 남편이 못 가게 하거든 남편 버리고 가라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요. 아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저 북한과 저 중국과 저 인도 저 아버지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이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늦은 비연사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영혼들이 대추수기가 한번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저 구소련이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면서 92년 또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러고는 진짜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 중앙아시아 저 동구권이 다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슬람은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얼마 전에도 보면은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오히려 점령할 것처럼 보였지. 그런데요, 지금 이슬람이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일어나는 데가 이란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라크에요. 지금 이 터키도 제가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뭐 만약에 10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저는 이 터키가 우리나라부터 더 부흥할 것 같더라. 우리나라부터. 여기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슬람 20억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고 가지 않으세요. 이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요, 이스라엘 돌아오면 끝이 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그런데 혼자서 전하라 그러면 전할 수 없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의 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훈련된 사람 10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중국을 변화시켜 놓을게요.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헌신되어 있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사람이 10명만 주면 중국을 변화시키는.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훈련된 사람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계를 변화시켜 놓을게요.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선교대학에 도는 사람들을 훈련해. 왜 이 선교대학을 또 하게 되었냐면은, 우리나라는 신학교가 문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저 신학교 하면, 신학교 솔직히 극소수의 교수님들 아니고는 교수님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거의 한 시간 이상 기도 안 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희가 한 시 동안 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말로 너에게 전하지 않고 성령이 났다는 것, 능력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초대교회의 단회적인 사건이고 성경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게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자기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맞아, 그죠? 그러면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 알량한 신학 가르치고 앉아있다가 자기 밥벌이 하면 돼, 그죠?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면 자기들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인 거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뜨거워서 들어왔는데 교수님들이 4년씩, 신대원에 3년씩 계속 불 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 숯덩이 돼가지고 불 딱 꺼져 나온 거예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들만큼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정말로, 아니 코로나 일어나며 목사들이라도 30만이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그죠? 예배 안 드리고 문 닫아 놨고 어디 다니시는지 모르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 그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자기도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이나 주사파 때문에 그러된 게 아니라 주의 종들 때문에 된 거예요. 신학교가 잘못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학 교수님을 모시면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도 하여튼 기도하시는 분들을 다 모신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고 본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아멘. 아니 그래야 학생들에게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 마가다락방이 120명이요 이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12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만 정말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아멘.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진짜 우리 선교대학에 오는 그 사람들이 그런 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이 집회를 하면서도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만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면은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진짜 이 온 세계, 자, 로마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로마가 세계를 다스려서, 그죠? 이 복음이 스페인으로 갔을 때 스페인이 복음을 세상을 다스렸어요. 이 복음이 독일로 갔을 때 독일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이 복음이 영국에 갈 때 해가 지지 않는 날 영국이 다스렸어요. 이 복음이 미국에 갔을 때요, 미국이 온 세계가 다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을 못 이긴다 할 때는 미국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요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세계에 가면요 우리나라 드라마 안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핸드폰 안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나라를요, 얼마 전에도 우리 리더 중에 한 분이 터키를 갔는데 이 터키 학생들이나 아줌마들이나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집에 오라 그러고 같이 있자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일들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만 깨어나기만 하면요, 우리만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민족을 지금 쓰려고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징조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금식 서기가 일어나고 또 계속적으로 집회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가서 저들하고 총 들고 싸우겠어요? 저들하고 어떻게 입에 그 험악한 말을 담고든 해머들고 그러더라고요. 다 부숴버린다고. 우리도 어떻게 해머들고 가서 부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아니 저분이 후보되기가 천만다행이죠, 그죠? 아니 그분 안에 얼마나 맛있는 거 참 잘 사 먹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사 먹었으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그렇게 했어요? 잘 사 먹고는 그게 뭐 온 언론에 뜨더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보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대로를 수축하지 않는지를 회개해야 돼요. 만민을 위해 길을 뜰지 않는지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잘못 온 것 같아. 이거 안 왔으면 저 영상도 안 보고 이야기도 안 들었으면 난 주님 앞에 갔을 때 몰랐는데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앉아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와서 오늘 저녁에 영상으로 들어온 분들도 오늘 핑계할 게 없는 것 같아. 만민을 길을 들어야 돼요. 대로 수축해야 돼요. 제가 그때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도 그랬어요. 이건 나에게만 한 소리가 아니고 이는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려고 주님이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가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큰 길을 예비해야 돼요. 만민이 볼 수 있는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만 이민족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면요 하나님이 이 정권은 문제없어요. 설사 그놈이 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 그래도 아니 주님이 우리 남편이세요. 아멘. 저 김정은이가 절대로 이 나라 통치할 수 없어요. 몰라 우리가 아무도 성결 안 가고 아무도 순종 안 하면 하니 그놈을 들어 쓸 수는 있어. 중국요 AI 너무 겁낼 거 없어요. 칩을 심는다고요?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거기 카메라 갖고 인식한다고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세요. 그 카메라를 겁낼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는 그분 한 분 두려워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 좋아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우리하고 결혼 안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누어 놓을 수 없대요. 그분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라고 민족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놀러 다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면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염려가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분량이 차면 염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니 우리 아내가 좀 암에 두 번이나 걸렸다 아팠잖아요.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가정임에 들었는데 내가 큰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겠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 곰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곰을 만난 건 사실이다. 여러분 이 주사파라는 곰을 만나놓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 그죠? 야, 이건 내가 가서 싸워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요 우리 아내 보고 제가 그래요. 여보 그 곰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이 당신 뒤에 서 계셔. 아니 당신 안에 와 있어. 그 곰보다 백만 배로 더 큰 주님이 당신 안에 계셔. 걱정하지 마. 곰이 있는 건 사실이야. 여러분 저 주사파가 있는 건 사실이야. 지금 이거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세요. 이 주사파보다 더 크세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남편 된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된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한 평안에 가요. 완전한 안식이 가요. 저는 요즘 우리가 성교대학 가면 이 묵상 시간을 가진데 이게 묵상이 되면서요 이게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 가운데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들이 나를 감옥에는 열 수 있어요. 아니 감옥이야 뭐 감옥에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겠죠. 아니 그러나 그게 자기가 내한테 관여할 게 없어요. 아멘. 이 주님이 나의 남편 된 거예요. 내가 그의 아내 된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이 나라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는 그분께 우리가 맡겨야 되고 뭘 하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 그러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여기 불렀겠어요? 실컷 이렇게 금식시키고 기도시켜가지고 그래 망해라. 아니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자녀들 때리고 싶어 안 때리고 싶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때리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그 애가 순종하는 흉내만 내도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우리 누나가 자기 아들 딱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뛰어가서 물 떠와가지고 엄마 물 한 잔 먹고 한번 생각해봐 꼭 나를 때려야 되겠나. 그냥 우리 누나 못 때리더라고요. 물 한 모금 마시거나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나를 꼭 때려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주님 내가 순종할게요. 내 하라. 그래서 순종할 사람들은 우리 선교대가 와요.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같이 선교하러 가요. 아멘. 진짜 세상은 넓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하라는 걸 우리는 하고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나라 일이 뭐냐 물을 때요. 나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드려. 진짜 믿어지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저들이 불쌍히 보이고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든지 저 자기들이 자충수를 뜨든지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라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쓰시기를 원하지. 그러려고 세우신 거예요. 이 밤에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땅끝까지 주님 마지막 그 최후의 명령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안일에 있었고 너무 내 삶 가운데 있었고 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는 하는데 아니 그 사람 대통령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럼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같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